일단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바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들려드릴 노래는 고양이가 된다면입니다. 짝사랑이
제가 써놓고도 별로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치고는 너무 거만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고양이 헌정송을 뭔가 쓰고 싶은데 막 고양이가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너무 좀 상투적일 것 같아서 네, 약간 혼자 좀 그게 재밌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던 곡이었습니다. 네, 곡 설명은 이 정도로 약간 재탕 느낌이 나네요. 말하고 보니까 그리고 다음 곡은 특급 보이프렌드라는 곡이에요. 그 혹시 아마 내용이 중복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앨범 내고 지니 매거진에 아티스트 그 셀프 라이너 노트라는 걸 올렸었는데요. 막 약간 곡 해석 이러면 하려고 왜 이런 곡을 써낸지 막 그런 거를 좀 썼었는데 이게 앨범 제목이 무비인 것도 그렇고 그 약간 영화처럼 약간 기승전결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
엄청 좋죠. 네. 천재뮤비. 네? 천재뮤비. 네. 천재라고. 아, 네. 아, 네. 감독님. 아, 그 약간 제가 그 사실 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 약간 그 나름의 해석 같은 거를 처음에 근데 그 제작을 할 때 그 좀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좀 대충 듣긴 했는데 이게 좀 진행이 되면서 막 약간 다 까먹었어요 저는 사실.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막 엄청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약간 네 가지가 편집이 나오잖아요. 약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일단 예전에 감독이 줬던 얘기도 있고 처음에 나오는 되게 뭐라고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세트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뭐랄까 머리가 꽃밭일 때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왔던 하얀 그 옷을 입고 복도를 걸어가는 게 뭔가 어떤 연결고리 다른 세계로 연결해주는 그런 거를 상징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드레스 입고 춤추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드레스 입고 막 양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좀 메타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뭔가 이제 좀 수사반장 느낌으로 이제 그때는 모든 걸 뭔가 깨달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어떤 열망이 있는 상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상태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오! 말 많이 하려고 말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서 사실 곡의 가사랑 뮤직비디오랑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가사는 가사대로 좀 들어주시면 되고 그 네. 이게 로망 프로 혹시 이렇게 찾아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그 시대적인 영화 장르를 지칭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장르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노래 제목이 멜로 드라마 이런 것처럼 되게 그런 느낌으로 그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로망 프로노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라던 척.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너무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보면은 정말 많이 들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타 샀어요. 사실 지금 약간 네 과거 보면서 약간 좀 이제 줄임 기타라고 하잖아요. 꿈의 기타였는데 전 제가 이게 이제 한국에는 잘 없는 이제 브랜드고요. 일본에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가서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뭔가 팔자에 어떤 생각했던 꿈에 대한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며칠 동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곳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엄청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좋아 죽는 상태의 노래입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이게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노래고요. 사실 저는 근데 이 곡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곡을 내고 나서 제 노래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사람들은 좀 말랑말랑한 걸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곡은 정말 막 싱글이나 이렇게 내고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워낙 좋아하고 막 강력하게 해서 이제 싱글로 먼저 EP 나오기 전에 발매를 했었는데 역시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 한 곳에 아직 락에 대한 열망이 남아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습니다. 네, 그곳의 다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좀 약간 사성에 젖은 알바생 같지 않았나요? 그리고 다음 곡도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아, 벌써 근데 중반이 지나갔네요. 아, 정신없다. 오늘 이렇게 좋은 꾸며봤어요. 사실 얼마 전에 한가로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빈티지 샵에서 이걸 샀어요. 사실 절대 사면서 느꼈어요. 이건 절대 평소에 할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건 이런 거고 이제 공연 때도 칠 수 없어요. 이런 거 평소에 못하는 거 다 하는 날. 네. 그리고 막 머리도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이제 스타일링 약간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쁘다고 어울릴 것 같다고 보내준 이제 이 머리가 있는데요. 사실 약간 되게 작은 똥이었어요. 근데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거든요. 또 머리가 요새 많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커졌어요. 약간 그거 같잖아요. 슈 SS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되나? 이게 머리 스타일만? 네. 그걸 의도 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하다 보니까 제가 그쪽 바이브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네, 그러고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카레라이스를 들려드릴 거예요. 카레라이스는 또 이제 좀 약간 이제 하강 곡선에 타는 시작이죠. 앨범에서 이거는 약간 좀 상상, 이것도 약간 내가 상상을 많이 하는구나. 상상해서 쓴 곡인데 유일하게 존댓말 가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사실 입이 안 익었는데 그게 좀 느낌이 맞는 것 같아서. 곡입니다. 카레 좋아하시나요? 네. 근데 저 카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사에 보면은 좋아하는 당근을 무심코 넣어버려요가 있는데 전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상대방한테 맞추기 위해서 당근 넣는 게 습관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넣을 필요가 없는데 넣어버렸다. 뭐 그런 가사거든요. 네. 제가 설명을 하면 별로 심화반인데 강사가 별로인 것 같네요. 그 지니 매거진 해봐주세요. 카레라이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맞아.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여기 먼저 이쪽부터 베이스의 최지훈. 사실 이번 내 공연부터 같이 하게 된 친구인데요. 약간 먼저 저의 그 웃음 포인트를 너무 약간 얘는 별 생각이 없어요. 저가 너무 빵 터지는 거 뭔지 아시죠? 아, 그런 매력이 있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힘들어서 참 너무 아쉽네요. 어쨌든 네. 제 음악의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뭐그 그 지분이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네. 9월 2일 맞죠? 네, 이분 싱어송라이터시거든요. 싱글에 또 나옵니다. 진짜 좋거든요. 아, 상투적인 제가 영어 멘트를 잘 못해요. 진짜 좋아서 꼭 들어주시고요. 아마 저 혹시 인스타 있어요.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발매일에도 한번 때려야겠어요. 그리고 네, 저희 팀에 아주 이 친구도 이번 공연부터 같이 하게 됐는데 윤상홍입니다. 네, 아주 아주 어립니다. 개인 시상으로 나이는 안 밝히겠지만 미성년자 탈출한 지가 그리고 이제 저희 키보드의 박희진 친한데 머리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약간 너무 익숙해서 갑자기 물어보면 게시타이트 공개하는 거 그런 게 진짜 많습니다. 미안해. 네, 이렇게 다들 공연 같이 근데 의도치 않았는데요. 진짜 의도한 거 아닌데 저만 뭔가 하얀 거 입고 왔어요. 다들 까만 거 입고 오고 안 믿을까? 안 믿을까요? 진짠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부러 좀 코로롱 이야기 안 했어요. 또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상처가 반짝반짝이고 앨범의 마지막인데요. 네, 이제 약간 사실 이별은 이미 카레라이스에서 한 거예요. 이미 차였어요. 약간 이제 좀 열린 결말인 곡이거든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 잘 됐지 뭐 그런 곡인데 오늘 컨셉은 좀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이해가 안 가시죠? 네, 텍스트로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공연이 재밌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반짝반짝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주말 동안 내 집에 네. 저는 약간 부채감을 가지고 이제 안 싸돌아다닐 생각입니다. 네, 상처가 반짝반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할 거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좀 말을 진짜 못하죠 제가. 아니요.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되게 진짜 어렵게 와주신 거잖아요. 너무 상투적인 말이긴 한데 저도 그렇고 오신 분들도 이렇게 뭔가 완전히 즐기기는 조금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다들 약간 마음한구석이 그런 느낌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와주셔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 잖아요. 신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진짜 아무 때도 들려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얘기를 괜히 했다 나중에 약속을 못 지키면 어쩌나 싶긴 한데 겨울에 내년이나 네, 내년 초나 앨범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싱글이라든지 뭐 그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들려드릴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가사가 많은데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앨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전 그 앨범에서 약간 연장하는 느낌을 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핑크 무비에 어울리는 곡을 이제 걸러가지고 좀 걸러진 곡들이 있는데 그 곡들이 미련이 많이 남더라고요. 별로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죠. 어쨌든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또 마지막 곡 하나 더 들려드리고 내려갈게요. 아, 왜, 야, 또 이 곡은 사실 아까 맞아. 가사 많다고 했는데 제 노래 중에 아직은 이게 짱이거든요. 가사 많은 건. 심야의 자전거인데요. 심야의 자전거가 오늘이 뭐랄까 생일이라고 해야 되나? 2017년 8월 28일 발매일 거예요. 그래서 해야겠다. 오늘이니까. 네. 심야의 자전거.